하이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스태프들이 전국에 220여 분이나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6월 22일 콜마 B&H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담당자 안내 및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 회장님 말씀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완성도 있는 세미나를 만들기 위한 스태프분들의 열정과 노고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애터미 세미나에서 스태프분들을 보신다면 감사의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품은 우수하지만 자본이나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애터미에서 진행하는 제1회 협력사 발굴 프로젝트 합력성선을 개최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은 후 총 3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협력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애터미 협력사 발굴 프로젝트 홈페이지 winwin.atom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력성선 프로젝트에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 명품들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애터미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슬림바디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픈 개인 및 단체의 신청 접수를 받아 7월 2일부터 8주간의 슬림바디 챌린지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 애터미 최초 온 오프라인 이벤트로 총 1억여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슬림바디 챌린지. 슬림바디 챌린지 운동 영상이 챌린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운동해보시길 바라고요. 챌린지 기간 달리기를 하면 달린 시간과 거리만큼 금액이 환산되어 기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웹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랭킹 확인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슬림바디 챌린지. 총 상금 1억여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애터미에서 혈행개선 영양제 애터미 진코엔 나토를 7월 출시 예정입니다. 기억력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잎 추출물, 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HK 나토 배양물이 함유된 애터미 진코엔 나토. 특히 은행잎 추출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은행잎 추출물 지표 성분 최대 용량인 36mg을 함유, 하루 한 알로 강력한 혈행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 혈액 순환. 이제 혈행 개선 영양제 애터미 진코엔 나토로 매일매일 내 몸의 흐름을 맑게 지키세요. 정직한 기업 애터미에서 착한 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엄선된 국산 돼지고기를 90% 사용해 식감은 높이고 일부 합성 첨가물을 가미하지 않는 대신 국산 천일염에 유기농 설탕, 효모 분말과 같은 천연 소재를 사용해 남녀노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애터미 착한 햄. 따뜻한 밥에 착한 햄 한 조각이면 무더위에 달아난 입맛도 되살릴 수 있겠죠.